各位朋友们，大家好，我叫全生宽，大家呢可以叫我宽宽。 네, 안녕하세요, 宽宽 쌤입니다. 네,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중국의 핫한 드라마 공부하기.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드라마는 바로 친애적, 열애적, 친아이더, 르아이더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 굉장히 핫했고 진짜 순위권 안에 든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좋은 점이 뭐냐? 초중급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중국 드라마 보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이쁘고 잘생긴 남주 여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드라마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맛보기로 여주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제가 정말 이 드라마 보면서 빠진 여자입니다. 물론 남주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CTF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을 잘하는 그런 프로게이머 남주 그리고 대학생 여주 동니엔, 이 둘이 만나서 사랑이 싹트는 얘기인데요. 뭐 줄거리는 이제 보면서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중건을 일단 보지 마세요. 그냥 첫 장면이 어떤 걸로 시작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오라마? 하오라! 자, 어떤 여자가 손을 뻗고 있는데 이 남주가 보고 이렇게 지나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두 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스토리? 궁금하시죠? 1강 시작합니다. 일단 남주 한상엔이라는 사람이 PC방으로 왔어요. 들어와서 이 여주한테 말을 걸죠. 자, 빠오 이에 라고 했어요. 빠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가방이라는 뜻도 되고요. 싸다, 싸매다 요런 뜻도 있어요. 약간 포함하다 그쪽으로. 이해가 뭐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싸매는 거예요. 밤을 싸매면 밤샘이죠, 밤샘. 빠오 이에, 빠오 이에. 자, 그랬더니 여주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남자를 보고 어머나 왜 이렇게 잘생겼대? 이 남자 내 스타일인데? 이상형인데? 麻烦您把您的身份证给我一下. 자, 무슨 뜻이에요? 마펀인, 실례합니다. 뭐 부탁할 때도 이런 말 많이 쓰죠. 마펀인, 거의 빵우어마. 저한테 물 한 잔만 줄 수 있으신가요? 마펀인, 거의 게워 이베이 수이마. 뭐 이런 식으로 바님더身份证 개워이샤. 바, 이게 뭐뭇을, 를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님더, 너의 身份证, 신분증을 개워. 개가 뭐예요? 뭐뭇을 주다 요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워이샤, 나에게 이샤 한번 줄 수 있나요? 저한테 신분증을 좀 줄 수 있나요? 중국은 18세 이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다 검사하거든요. 우리는 막 어린 친구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요것도 참고하세요. 중국이 하나의 문화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개워이샤, 나에게 주세요 요것도 되지만 뭐 원이샤, 한번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빠오이샤, 한번 안아볼게요. 빠오이샤, 원이샤, 개워이샤. 자, 그래서 다시 말해볼게요. 把你的身份证给我一下. 把你的身份证给我一下. 한상엔. 자, 신분증을 받았는데 이름이 한상엔. 한상엔. 자, 여기서 보면 되게 반가운 이름이에요. 왜냐면 한상엔의 한, 이게 한국, 한국의 한이에요.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있어요. 출생연도를 보면 1989, 1989잖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민족도 적혀 있어요. 한, 네, 있죠.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민족의 호이민, 호이민족도 있고 자오시엔주, 조선족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신기하죠? 我们这里晚上有泡面. 자, 보면 我们, 우리, 这里, 여기에는 晚上, 저녁, 有, 뭐뭇이 있다, 泡面, 라면이 있다. 그럼 보세요. 뭐 소개 같은 거 할 때 아, 우리 여기 식당은 뭐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여기 밤에는 컵라면도 있다 요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我们这里晚上有泡面. 我们这里晚上有泡面. 如果您饿了可以告诉我我随时可以给您煮泡面如果您饿了可以告诉我. 자, 如果 만약에 您 당신은 饿了 배고프다면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告诉我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如果 이게 만약인데 또 만약이 뭐 있어요? 要是 여기서 如果를 빼고 要是를 넣어도 됩니다. 要是您饿了可以告诉我。要是您饿了可以告诉我。如果您饿了可以告诉我。 다 됩니다. 我随时可以给你煮泡面。我 나는 随时 아무 때나 거의 뭐뭐 할 수 있다. 게이니 게이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를 주다잖아요. 주 뭐 냄비에 뭘 끓이거나 뭐 라면을 끓이거나 끓일 때는 주를 씁니다. 그래서 주파오면 라면을 끓이다.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다는 주파오차이탕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주파오차이탕. 자, 여기서 수이시 이거 정말 자주 쓰거든요. 어쩔 때 또 쓰이냐? 예를 들어서 여친이 남친한테 그래요. 나 언제 너 만나러 가도 돼?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니 수이시 또 거의 자오워. 너 아무 때나 날 찾으러라도 돼. 니 수이시 또 거의 자오워. 니 수이시 또 거의 자오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국에서 PC방 가잖아요. 이런 상황 절대 발생 안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드라마예요. 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뚱보 아저씨가 반했어요. 동리엔을 보고 너무 이쁘잖아요. 여친이 한테 때리죠. 저 같아요 때렸어요. 까마나. 까마나. 뭐 하고 있어? 까마나. 토치에 비해 토치 저머 메 핑웨이드. 토치에 비해 토치 저머 메 핑웨이드. 토가 뭐예요? 몰래 뭐뭘 하다.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치 몰래 먹어도 비에 토치 비에가 뭐뭐 하려 하지 말라. 토치 몰래 먹으려고 하지 말라. 쩌머 이렇게 메이 없는 빈웨이 품이 없는 걸 수준 낮은 걸 먹으려고 하지 마. 그래서 몰래 먹어도 그런 수준 낮은 건 먹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 먹어. 요런 뜻이죠. 토 이게 몰래라는 뜻인데요. 이어서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토토 칠판 몰래 밥을 먹다. 토토 칠판 토토 칠판. 또 도둑들이 몰래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 도둑을 뭐라고 하냐? 샤오토. 샤오토. 우리가 예전에 중국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했거든요. 샤오토 토저러. 샤오토 도둑이 토저러. 훔쳐서 저러 갔다. 샤오토 토저러. 샤오토 토저러. 你肚子饿吃我这个就好了你肚子饿吃我这个就好了吗你너의肚子 배가 饿 고프면 吃 먹어라 我나의这个 이거 就好了吗就什么什么了 뭐뭐를 하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就好了吗 好가 뭐 좋다도 되지만 되다 요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되지 않냐 좋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마 이걸 썼어요. 왜 썼을까요? 이건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앞 문장을 강조하는 뜻이에요. 내 걸 먹으면 되지 않냐? 왜 그런 걸 먹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你肚子饿吃我这个就好了吗?你肚子饿吃我这个就好了吗?你肚子饿吃我这个就好了吗?吃你的吧,少废话. 그랬더니 표정 보세요. 살벌하죠. 吃你的吧,少废话. 자, 吃 먹다 니더 너의 것. 자, 여기 니더 이 더가 거지라는 뜻도 되거든요. 너 건 너나 먹어.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吃 니더 봐. 니꺼 먹어. 바가 약간 뭐뭐 하자, 뭐뭐 하라. 약간 명령 쪽도 조금 붙어요. 그래서 吃 니더 봐. 니꺼 니나 먹어. 그리고 뒤에 少废话. 废话가 뭐냐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는 소리. 그래서 쓸모없는 소리를 샤오페이화 적게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이 여자는 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자기의 친척 동생도 못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약간 진짜로 좀 더 화가 나면 2단 콤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샤오페이화 앞에 삐쥐바니 입 닥쳐라. 샤오페이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열받을 때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삐쥐바니 샤오페이화 삐쥐바니,少废话. 네, 이렇게 영상이 시작됩니다. PC방에서 만나서 통리에는 이 남자를 보고 반했고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척 하는데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통리엔이 이 남자를 잡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귀엽고 상큼하게 전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편만 보고는 뭐 재미가 있나 없나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드라마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1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샤츠 잼 빠이빠이.